모든 문제는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도 나를 위한 머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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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트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머리 어떻게 좀 해볼까요? 디자이너들은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만 얘기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손님 입장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야 손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에 더 기울여주고 제 아이디어에 조금 더 호응을 간다는 거죠. 컨설테이션 필요하면요, 10분도 20분도 해요. 왜? 자르는 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뻔히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자름이 아니라 얼만큼, 그 다음에 마음을 얼만큼 편하게 해서 얼마만큼 꿈의 해몽을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요만큼 잘라도.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저는요 그냥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자체에, 선생님 자체가 손님을 장사 상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손님을요 이쁘게 해줘야지, 오늘 즐겁게 해줘야지, 이렇게만 쓰면 손님은요 한 명 한 명 쌓였을 거예요. 먼저 난 왜 자신감이 없을까라는 말보다 그때 실패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두 가지. 있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누구랑? 고객과. 네. 고객과 소통이 안 됐었던 거고, 공감 형성이 안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에 하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 듣기만 듣고 이렇게 맞장구를 못 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손님을 다시금 오게끔 만들었는데 공감 형성이 안 되니까 오기를 못하고 그냥 버리면 해주고 가는 거예요. 대화의 방법을 제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괜찮을까? 또 저 말을 하면 괜찮을까? 제 스스로가 말을 거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건 필요하죠. 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있거든요. 정말 10대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수다쟁이에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오늘요 온전히 오늘요 저는 오늘 그레듀에이션에 살짝 레이어의 스코어 라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단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뭐 좀 많이 내주세요. 그냥 좀 덜 내주고요. 뭐 좀 많이 내주세요. 왜 층 많이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볼륨 때문에? 그냥 층감이 좋아서라 가볍고. 그러면 우리는요, 손님들이 말하는 거에 테크닉적으로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왜? 우리는 테크닉적으로 다가갈 사람이니까. 근데 손님들이 그 테크닉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는 사람이 컨설테이션을 할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값어치는요,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는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을 상담해주고 그거를 해결해준 마음의 뭔가를 드리는 게 우리 가격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 머리 하나 를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에 손님이 아, 역시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 머리도 나를 위한 머리. 좀 부족해도요? 괜찮아. 이해해줘요. 손님 입장이라면 내 말에 기울여주지 않는 디자이너한테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주도하지만 이 사람을 위한 내 존재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중학생이라고 했나요? 네. 미용하고 싶다고 했나요? 제 생각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야,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제 생각에. 왜요? 큰애는 계속 이제 첫애라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쪽 말고 완전 공부 위주로 해서 계속 그렇게 그냥 FM대로 키워왔고, 네. 둘째는 좀 약간 자유분방하게 키웠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 시합할 때 그 애가 왔는데 처음에 가위비 올 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가위를 지자마자 그걸 머리를 그냥 가발 있는 걸 그냥 진짜 일자 라인으로 툭 잘 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르쳐주지 않은데 옆에서 제 걸 잠깐 봤나 봐요. 그게 눈으로 보는 것도 이게 무시 못하거나. 근데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냥 왠지 하면 잘할 것 같은. 내가 상상한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지금 과외질 잘한다고 해서 그게 미용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정말 일 너무 좋아하길래 한 1, 2년 정도 한국 살롱에서 미용을 하고 싶다면 1, 2년 정도 버틸 수 있다면 그때 유학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는 뭘 해도 잘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포기하면 아니에요. 자식들한테도 냉철하게 하세요. 미용 내가 내 자식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도 힘드신데 더 잘 배워야 되고 더 많이 트레이닝을 험하게 배웠을 때 그걸 견딜 수 있으면 그 친구는 뭘 해도 잘할 거예요. 미용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식은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안 가르쳐요. 자식들은 엄마가 못 가르쳐요. 응? 그래서 딴 데 보내셔서 고생시켜야 돼요. 다른 회사 가서 배우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거.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 엄마형이 돼요. 그래서 엄마형이 돼서 AB형, O형, B형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엄마형이라 디자이너형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수용하게. 하나를 알더라도 회사님, 네. 그 안에서 장점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요, 단점은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전혀 거기 가면 그게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 그래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줘도 아, 그래요? 알면서도 맞아요, 그거 나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좋아서 갔는데 그런 부분도 있군요. 끝! 그럼 상대방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자꾸 거기서 같이 화를 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부터 찾으세요. 모든 문제는요, 나한테 있어요. 저도 오늘 저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화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이지 꼭 상대에게 충고는 없어요. 무슨 충고? 네 자신을 알라. 그것만 생각하세요. 나부터 알아야 되죠. 아셨죠? 자, 머리 그냥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또 약간 짧게 또 색다른 분위기를 기처럼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전환도 되고. 그러면 빙고.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대화 나누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